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는 산책을 나가면 가을 분위기가 물씬 합니다. 이번 주말은 아주 눈길을 끄는 것이 이준석이 아예 대구에 가서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치맥 페스티벌, 대구에서 열리는 치맥 페스티벌에 뭐 이틀째 어젯밤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자신을 이렇게 불러준, 자신을 초청해준 홍준표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도 하고 또 홍준표도 나서서 이준석을 치겨 세우고 이준석이 전 당대표였는데 너무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홍준표가 또 이 치맥 페스티벌에 거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오지 않으니까 지금 줄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개파 정치를 비판을 하고 이랬습니다. 자신은 독고다이죠. 개파 정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이 홍준표와 이준석의 착각 또 홍준표와 이준석이 완전히 이제 결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홍준표, 이준석, 유승민의 이 결탁은 더 두드러질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역선택을 노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 그대로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놓고 역선택과 반윤석열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준석이 자신의 서울 노원병에 출마를 할 수 없게 되면 공천을 주지 않게 되면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라는 뜻도 비쳤습니다. 이준석이 또 뭐 신당 이야기도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김기현 지도부가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이 이제 총선이 8개월입니다. 이제는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유승민, 홍준표, 이준석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틀째 지금 대구를 찾았고 홍준표가 뭐 환영한다라고 하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은 거의 이 치맥 페스티벌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호영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이준석과 홍준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홍준표는 지금 수해 골프 때문에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고 이준석은 성상납 때문에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준석의 성상납 이 무고 혐의는 검찰의 기소, 검찰의 조사 기소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준석, 홍준표, 유승민 뭐 매일같이 헐뜯고 있습니다. 이 헐뜯는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비판할 수는 있는데 폐악질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헐뜯고 이렇게 폐악질을 하게 되면 이건 이미 당을 같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망해야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선다. 이렇게 구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승민, 이준석, 홍준표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유승민은 이제 뭐 거의 자기가 스스로 이제 당을 떠나야 되는 판이 됐고요. 이준석은 아직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김기현 지도부가 며칠 전에도 전남 순천을 찾아서 거기에서 최고위원회의도 열고 천하람을 끌어안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준석과 천하람을 분리시키겠다 뭐 이런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홍준표는 여전히 대구시장입니다. 홍준표는 이준석과 결탁하는 이유는 이 청년들의 표를 좀 모으고 TK에서 대구 경북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좀 세우면 이 TK 플러스 청년, 20, 30대 청년층 이렇게 모으면 차기 뭔가 도모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대구를 찾아서 이제 대구에 무소속 출마를 슬슬 흘리고 있습니다. 노원병에 공천 주지 않으면 대구에 무소속 출마할 수도 있다. 이 뒤에 이준석이 또 폐악질을 할 건 뭐 신당 만들겠답니다. 신당 만들어서 실패는 하겠지만 이준석이 국민의힘을 괴롭힐 수는 있다. 윤석열 정부를 괴롭힐 수는 있다. 뭐 이런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 2판, 4판. 이번에 이제 총선에서 아마 당선되지 못하면 정치권을 떠나야 되는 이런 판이다. 2판, 4판이다. 홍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2판, 4판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뭐 세우지 못하면 지지율을 좀 얻지 못하면 홍준표도 이제는 정치로는 끝입니다. 그 다음 뭐 유승민은 이미 거의 끝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두 사람이 결탁을 했다. 이걸 김기현 지도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준석이 어젯밤에도 대구 치맥 페스티벌을 찾아가서 현역 의원들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시민들이 자신을 못 알아보니 축제에 오기 싫을 것이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이렇게 비아냥거려서는 안 됩니다. 같은 당 안에서 정치적 입지가 다를 수 있고 계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아냥거리게 되면 이건 같이 갈 수 있는 동지가 아닌 셈입니다.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패악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승민은 그냥 단순히 자신의 감정적으로 패악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이 계속해서 이 윤핵관을 비판을 하고 자신을 당대표에서 쫓아낸 것,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면서 자신의 앞으로의 정치적 입지는 윤핵관에 대한 공격, 윤석열 정부가 망해야 입지가 설 수 있다. 자신을 다시 당대표로 다시 복귀시켜라. 이것에 이제 정치적 전략을 삼고 있는데 이준석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준석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윤핵관이 나서서 이준석을 쳐냈다면 당원들도 또 윤석열 정부 지지자들도 윤핵관을 비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 이준석이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의 발목을 잡았고 뒤통수를 쳤고 그다음 이준석의 이 성상납 부분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력이 참 밑바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신의 정치적 입지 계산이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이 성상납 부분이 드러나 있고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자신이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놓아야 하는데 이준석은 그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원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이준석, 유승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한계가 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석이 대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가능성이 있느냐. 윤핵관을 뭐 응징하기 위해서 대구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대목, 그러니까 이준석의 정치력을 바닥으로 더 만들고 이제 완전히 정치권에서 쫓아내기 위해서는 대구에서 김기현 지도부가 대구의 시민들의 이 지지를 묶어낼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단단한 지지로 묶어낼 수 있는 뭐 TK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지 않습니까? 그걸 묶어낼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지금쯤은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선거, 수도권은 뭐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지지율도 높습니다. 그런데도 한동훈도 있고 원희룡도 있고 나경원도 있고 수도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뛰고 있습니다. 정치가 한 사람을 정치적인 뭐 생명을 끊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법적인 처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정치적으로 밀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이나 지금 경남에는 윤석열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새로운 인물들,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지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론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대구 경북에서 좀 약하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계속 대구 경북의 이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TK는 뭐 여전히 가장 견고한 윤석열 정부 지지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이제 이 홍준표가 있고 또 지금의 대구의 현역 의원들이 다섯 의원도 있는데 현역 의원들이 구심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 때의 인물들도 다시 또 출마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부산 경남처럼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야 합니다. 구심점을 내세워서 이제는 분명하게 그런 인물들을 거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무소속으로 대구에 가도 떨어진다라는 것이 되면 이준석은 또 신당을 흘릴 겁니다. 그렇게 폐악질을 하다가 이제 서서히 정치권에서 사라지게 되고 또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게 되고 이렇게 이제 정치인은 소멸해 가는 것입니다. 유승민은 거의 지금 소멸했다라고 보입니다. 몇몇 그 뭐 인터넷 언론을 끼고 이 인터넷 언론에서 말을 계속 메시지를 받아 써주니까 이게 뉴스가 되는데 이제는 가치 있는 뉴스도 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홍준표입니다. 홍준표에 대해서 김기현 지도부가 10개월 당원권 정지를 했는데 홍준표가 뭐 쇼를 했죠. 뭐 잘못했다라고 하고 뭐 봉사활동도 하고 쇼를 했는데 홍준표를 대구 경북에 있어서의 홍준표 리더십을 대체할 사람을 빨리 내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물들이 나와야 하고 전략들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늦어지니까 대구 경북이 흔들리고 있다. 추경호도 있고 윤재욱도 있고 주호영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이 확실한 구심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틈을 노리고 또다시 이렇게 홍준표, 이준석까지 이게 참 어떤 의미에서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홍준표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유승민 이 세 명입니다. 역선택까지를 노리고 윤석열 정부를 괴롭힙니다. 모두 지금 이준석이나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뭐 큰 건은 아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될 수사를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판에 몰렸다. 2판, 4판이다. 자기들은 뭐 이제 잃을 게 없다. 윤석열 정부를 괴롭히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참 피곤한 부분입니다. 총선에서. 이 민주당에서 볼 때는 뭐 큰 영향력은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쪽이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이 민주당은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 총질 이렇게 해서 그래도 뭐 윤석열 정부에 뭐 틈이 보인다면 자신들이 설 입지가 정치적 입지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으냐. 가장 좋은 것은 법적인 처벌은 처벌대로 하고 가장 좋은 것은 대안을 내세워야 합니다. 대구 경북에도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노련한 정치인 또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줘야 이게 대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도권은 이미 사실은 수도권에 한동훈 장관을 뭐 차출하는 것이 좋으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을 원희룡도 있고 박민식도 있고 나경원도 있습니다. 박민식은 뭐 부산 카드로 쓸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 한동훈 장관을 대체할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인물로 수도권 승부는 이 수도권 승부에 한동훈 이상의 카드가 있습니까? 한동훈 개인으로 보면 사실은 지금 해야 될 일도 많고 정치 일정을 길게 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총선에 지면 모든 게 끝입니다. 총선에서 제1당, 더 나아가서 과반, 더 나아가서 170석 이 부분을 달성하지 못하면 뭐 지금 윤석열 정부의 누구든 지금 모두 정치적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준석이 착각, 유승민은 아예 막 거론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이준석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준석 그 잘못한 부분을 계산해서 이준석이 정치적인 미래를 어떻게 세우느냐 그 부분 계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지금 2판 4판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홍준표 마찬가지입니다. 개파 정치 이야기하는데 자신은 독고다이다 이 이야기고 홍준표는 아마 총선을 거치고 나면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게 될 겁니다. 지금은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윤석열 정부와 등을 지게 될 겁니다. 홍준표가 개파 정치, 이 공천에 목을 맨다라고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개파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대통령 출마하면서 후보로 출마하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이 두 부류만 있을 뿐입니다. 소위 친윤이냐 비윤이냐 뭐 이렇게만 있을 뿐입니다. 무슨 개파가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 성공이 내년 4월 총선의 화두입니다. 국민의힘에. 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을 공천 줘야 하고 바라지 않는 사람은 공천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성공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내년 총선에. 무슨 여기 개파가 있습니까? 이제 착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분은 자신의 정치적 계산으로 공격을 위해서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홍준표와 이준석이 결탁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준석이 뭐 대구 출마를 슬슬 흘리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그걸 지원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홍준표가 사실은 이 수해 골프도 문제였지만 홍준표가 계속 김기현 지도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자신이 대구 경북에서의 이 정치적 영향력 공천에까지 개입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계속 뒤에서 공격하는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따르고 속다른 그러니까 뭐 또 이재명을 대구시까지 불러서 이재명을 지원하고 이런 행태까지 보였습니다. 어차피 홍준표나 이준석 유승민은 총선에서 아무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만큼 해꼬지를 할 거냐라는 건데 지금으로는 홍준표는 가장 덜하지만 이준석 유승민은 이제 2판 4판입니다. 완전히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정치적인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유승민은 완전히 정리를 하고 홍준표에 대해서는
서서히 말려가야 합니다. 이 홍준표를 대신할 대구 경북에서의 리더십,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홍준표는 앞으로 두고두고 총선은 물론이고 총선 그 이후에 차기 정권을 창출하는데도 이 보수 우파가 차기 정권을 창출하는데도 홍준표는 계속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를 충분히 읽으면서 김기현 지도부가 전략을 세울 때가 됐고 이제는 김기현 지도부도 굉장히 좀 이렇게 폭넓게 정치 행보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철수 뭐 모두 필요한 사람들과는 협력을 해야 합니다. 모두 끌어안아야 되고 홍준표 이준석의 리더십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꼭 윤석열 정부에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그게 안철수라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끌어안는 모습을 김기현 지도부는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홍준표와 이준석, 유승민에 대한 정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